현대에도 다양한 자동차나 기계가 시장에 개발되고 있지만 우리를 엄청나게 놀라게 할 만한 제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독창성이 돋보이는 형태나 디자인 혹은 놀라운 힘을 가진 제품은 분명 존재하고 있고 이런 제품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흥미로운 기계들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벨게크란 BKF-35. 리페르사는 이동식 크레인이나 전투 차량의 샤시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군 전용 범용 크레인을 개발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크레인은 민생용 벨게크란 BKF-35의 샤시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는데요. 민생용과의 차이는 군용 쪽이 승무원을 더 보호할 수 있는 형태라는 것과 기계의 토대가 되는 장갑이 더 두텁다는 점에 있습니다. 거기다 항속거리도 더 강화되었고 크레인과 현가장치, 핸들 조작까지 운전석의 터치 패널 하나로 모두가 가능합니다. 샤시는 8x8으로 된 8륜으로 설계했으며 전륜 구동으로 전륜 조타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앞바퀴 4개와 뒷바퀴 4개의 방향을 각각 다르게 바꿀 수도 있는 높은 조작성 덕분에 최소 회전 반경은 10m에 이릅니다. 현가 장치도 자동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어떤 지형이라도 차체가 평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44마력 터보 디젤 엔진과 반자동 변속기, 전륜 구동에 의해 60도의 가파른 언덕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원격 조작이 가능한 크랭크와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중기, 움직이지 못하는 다른 기구를 구출할 수 있는 장비도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워핸드 VRS-200. 실제로 차를 해체하거나 돈이 될 만한 부품을 사람의 손으로 꺼낸다고 하면 많은 노동력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한편 크레인 같은 기계를 사용하면 엔진까지는 꺼낼 수 있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부품들은 차체에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손해입니다. 그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스위스에서 개발된 것이 바로 이 VRS-200인데요. 먼저 조임용 레버로 차를 고정하고 후크로 매각할 만한 부품을 잡아 꺼냅니다. 이어서 후크에 붙어있는 날카로운 칼날이 엔진과 변속기, 현가장치 부분을 분리하는 전선이나 라디에이터를 끌어냅니다. 로봇 팔로 변해서 배터리나 전선 부품을 따로 꺼낼 수 있는 기능도 있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차체와 함께 처분되던 부분들이었죠. 커트 시스템. 커트 시스템은 젊은 경주마를 훈련에 적응시키기 위한 복합 장치입니다. 이 차량이 젊은 말들을 훈련시켜주기 때문에 사람이 했을 때의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안전이 관리된 환경에서 말들마다 다른 정신적, 신체적 특징에 맞춰진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젊은 경주마는 훈련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커트 시스템은 말의 반응 속도나 잠재력, 지구력 같은 경기 능력을 높여 훈련 중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레인을 만들어 한 번에 10마리까지의 말을 훈련시킬 수 있고 레인에 설치된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각각의 말의 몸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신체 측정, 수치 기록도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조련사는 컴퓨터에 저장된 의료 데이터를 참고해 트레이닝 메뉴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 말의 컨디션에 문제가 생긴다면 경마 레이스 중에 부상이 발생되기 전에 빠르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제이다이트 라이드. 일본의 엔지니어들이 제작한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자동차로 변형해서 사람을 태울 수 있습니다. 높이 3.7m의 이 로봇은 무려 1분 만에 스포츠카로 변신하죠. 이족 보행으로 시속 100m로 가거나 4개의 바퀴로 주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발자의 말에 따르면 아직 공장 내에 있는 자체 창고에서만 실험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얻어진 기술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응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테마파크나 퍼레이드 등에 이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트럭 서프 호텔.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던 무려 2층 호텔을 탑재한 자동차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당연한 말이지만 그 크기에 있는데요. 2층의 구조는 일반적인 관광버스가 가진 공간의 3배 크기입니다. 얼마나 넓으냐면요. 제품의 2층 부분에 4개의 침실이 있을 정도입니다. 트럭 서포 호텔은 이외에도 여러 관광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서핑보드부터 사이클링 자전거, 심지어는 2인승 사륜 오토바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즐거운 여행을 위해 이동식 호텔을 캠핑카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캠핑카로 바꾸게 되면 2층 부분은 천막이 딸린 베란다로, 1층 부분은 바깥을 마주보는 주방으로 바뀝니다. 파스 6x6 12RN 터키의 FNSS사에서 제작한 생화학 방사성 물질 조사 차량인 파스 6x6 CBRN은 6륜 전륜 구동 샤시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물질 검지 능력을 갖춘 데이터 시스템은 화학무기나 유독한 생성물을 감지할 수 있는데요. 방사성 물질 및 핵무기가 생체에 미치는 위험 감지 기능도 있으며 특정 또는 오염된 지역의 시료 채취, 조사, 표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는 안전장치가 달린 원격 조작식 무기가 갖춰져 있으며 구경 40mm의 유탄 발사기와 구경 12.7mm 혹은 7.6mm의 기관총을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육지에서는 시속 100km, 수상에서는 시속 8km를 낼 수 있습니다. 엔진은 6단 자동 변속기를 갖추고 있고 독립된 공기 형가 장치는 이축 샤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의 항속거리는 700km에 이릅니다. 클라센 레인지 로버. 독일의 클라센사가 영국의 고급 SUV인 레인지 로버의 샤시를 바탕으로 방탄 리무진을 만들었습니다. 표준보다 1076mm 더 떨어져 있는 휠 베이스에 의해 차체가 더 길어졌으며 6개나 달려있는 문이 비주얼적으로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리무진은 최고 수준의 방탄 성능을 자랑하며 자동차 뒤에 방탄 백도어가 붙어있는 버전, 심지어는 파노라마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높은 지붕으로 되어 방탄 사양의 선루프가 달린 버전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 사양으로 꾸며진 럭셔리한 자체 내벽에는 아이맥과 PC, 와이파이, CD, DVD, 뱅앤올룹슨의 고급 오디오 시스템, 모두 있는 LED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iOS가 탑재된 모든 기기와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이폰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PA19001 PA19001은 다양한 각도로 교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범용장치이며 필요한 경우 다리의 검사나 보수가 가능합니다. 사용 장소에 따라 트럭이나 열차에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에도 호환되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넓고 높은 곳이나 특수한 구조로 된 교량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팔의 앞부분은 떼어낼 수도 있는데요. 그런 팔 부분의 바리에이션 중 하나로 고도의 역학적 계산을 통해 만들어진 승강기로도 변화시켜 교량을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러버 리무벌. 런웨이 러버 리무벌 시스템은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데 특히 이런 경우에 최적입니다. 포장도로의 노면 표시를 제거하거나 비행기의 이착륙 시 공항 활주로에 부착하는 고무조각 제거, 새로 콘크리트를 바를 때 사용한 경화제 제거, 도보 포장 교체와 청소, 노면 표지 부착을 위한 표면 가공, 타이어 자국, 도료, 기름으로 인한 오염 제거 등입니다. 이 시스템이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된 활주로의 노면 표시와 고무의 잔류물 제거라고 합니다. 제거 시에 활주로 표면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깨끗한 물에서만 작동하며 별도의 화학약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면 고무의 부착물과 도료,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나 선 위로 확산된 오염물질을 1시간 만에 4km의 속도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알람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